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푸틴이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평을 했습니다. 나발리 지지자들은 그는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순교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도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만 빼고 모조리 다 순교한 그 힘에서 나온 거죠. 러시아 당국은 북극권 감옥에서 급사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을 가족이나 변호인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검사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사인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나발리가 열악한 감옥들을 전전하면서 300일간에 걸쳐서 징벌방에 수감되어 항시적인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징벌방은 크기가 2m, 3m인데 콘크리트 방입니다. 그리고 나발리가 수감된 그방 맞은편에는 정신 이상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발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보통 우대를 하는 경우가 문명국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우대는커녕 잡범보다도 더 가혹하게 다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이틀 전에도 27번째로 징벌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푸틴이란 인간이 어떤 최후를 맞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러시아 저널리스트 드미트리 A. 무라토프는 그는 3년간 고문에 시달렸는데 인간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조직적인 고문을 가해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는커녕 잠을 못 자게 하고 과잉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지금 사인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더니 의식을 잃었다고 하다가 혈관 막힘이 사인이라고 하는 등 나발리는 이런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늘 유머 감각을 유지한 분입니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보통 딱딱하고 경직되어 가지고 유머 감각이 없는데 이분은 용감하면서도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런 사람이 순교자가 되었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발리가 들어가겠죠. 그게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겁니다. 그는 변호인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내보내며 푸틴을 우습게 만드는 궁리를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때는 정오에 일제히 투표장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놀라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죠. 정오에 투표장에 사람들이 확 몰려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시위가 안 되겠습니까? 그는 또 추위를 견디는 방법에 대하여 몇년 전에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레브란트란 영화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말 속에 끼어가지고 생존하는 방법인데, 나발리는 여기서는 죽은 말이 15분 만에 얼어버리니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어야 한다. 뜨겁게 후라이된 코끼리를 보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푸틴은 나발리의 변호인들까지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자는 정적을 죽이고 그것도 외국에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변호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어떻게 그 위대한 문학과 예술가를 배출한
러시아에서 이런 푸틴이 나왔는지 딱 이게 스탈린주의자입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의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스탈린주의자죠. 푸틴이 정적 제거에는 성공했으나 이것이 푸틴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주가 될지 누가 압니까? 마르코스는 1983년 8월 정적인 아퀴노 상원의원이 공항에 내릴 때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사살하고 그 암살자를 또 현장에서 또 사살하고 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그 3년 뒤에는 사살된 아퀴노의 부인과 군대가 손을 잡고 마르코스를 추방해가지고 마르코스는 하와이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러시아란 나라가 정말 참 그런 고생을 치르면서 좋은 시절을 맞지 못하고 공산주의 독재 70년이 끝나는가 했더니 또 푸틴과 같은 괴물을 맞아 들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또 주변 국가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나라까지 괴롭히는 걸 보면서 러시아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말은 이게 스웨덴 바이킹 말입니다. 대충 바이킹은 세 군데 바이킹이 유명한데 덴마크 바이킹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을 한때 정복하기도 했고 노르웨이 바이킹은 탐험을 잘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나중에는 저 북미 대륙에까지 상륙을 했죠. 이 스웨덴 바이킹은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볼가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키이우, 키예프라고 불렸던 키이우에 정착해가지고 키예프 공국을 만들면서 그때 러시아란 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스웨덴 바이킹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태입니다. 그러다가 1239년에서 40년 사이에 몽골군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키예프 공국이 지도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약 300년 동안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3, 14, 15, 16세기까지 요 시절이 바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인본주의, 인간 해방, 인간 중심 이런 사상이 퍼질 때입니다. 그 르네상스가 결국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로 이어지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300년 동안 유럽의 선진된 문명과는 접촉이 차단되고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 몽골 지배 때문에 러시아가 후진국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특히 몽골 편에 서서 몽골이란 이 나라는 절대로 그런 야만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통상, 무역, 그리고 종교차별을 하지 않았고 등등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럽에 비해서 근대화가 늦었고 그나마 표토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를 만들면서 서구 지향적인 근대화를 하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오히려 다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수도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내륙인 모스크바로 옮겼고 거기서 레닌 스탈린의 무자비한 독재가 수천만 명을 죽이다가 그나마 후르쇼프가 등장해가지고 1956년에 스탈린 격하연설을 하면서 공산당도 이제는 피의 숙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후르쇼프는 또 쿠바 미사일 사건 때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케네디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에 걸려가지고 실패하고 이게 2년 뒤 정치국에서
숙청되는 공정 쿠데타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죠. 그 뒤에 등장한 브레즈네프는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 20년 동안 개혁을 안 하고 있다가 1980년대에 가면은 경제적 모순으로 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후르쇼프의 정신적 제자였습니다. 그가 뭘 좀 하려고 하다가 경제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결국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소련 제국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다행히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래서 후르쇼프와 고르바초프는 정말 감사한 사람인데 그 뒤에 옐친의 혼란기를 거쳐서 등장한 게 푸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위대한 문학과 위대한 예술과 음악과, 그래서 러시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러시아는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침략전쟁은 대충 실패를 합니다. 1939년, 40년에 핀란드로 쳐들어가서 그 작은 나라에 혼이 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갔다가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침략을 당하면 또 열심히 싸웁니다. 나폴레옹이 1812년 60만 대군을 가지고 러시아를 쳤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고, 1941년 히틀러가 300만 군대를 데리고 모스크바 직전까지 갔지만은 결국 소련에 발이 묶여가지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러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뽑혔던 알렉세이 나발리의 이 비참한, 그러나 숭고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역사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 정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문명국가 지도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고 보편적 가치고 세계시민정신 아닐까요? 이럴 때 그 나라의 격이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